별들이 소곤되는 홍콩의 밤거리와 모히또 한 잔이 생각나는 에메랄드빛 몰디브 바다. 360도를 잠들지 않은 뉴욕타임스카과 바람이 불어오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까지 잠시 멈춰있던 여행세포가 움직이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자, 설레는 여행 이야기로 습한 공기를 날려버리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자, 불금을 함께 보내고 싶은 매력적인 두 남자를 소개합니다. 밤새 수다 떨어도 지치지 않는 수다 천재 이승국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오늘 컨디션 좋아 보여요. 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예. 머리를 또 얼마 전에 새로 볶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맞아. 그래서 활기차 보여. 아, 예. 그럼요. 또 새로운 요즘 이미지. 부쩍 너무 외모에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자꾸 예. 최근에 살을 빼서 여러분들이 살 빠졌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전에 안 쓰던 신경이 예. 계속 써요. 아, 더 예뻐져야 되나? 더 신경 써야 되나? 바람 나겠네. 아, 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자, 외국인 최초 개그맨 멋진 인더 오파 럭키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입니다. 나마스테. 와, 근데 럭키는 화면에서 뵌 것보다 훨씬 더 지적으로 보이시는 건데. 아니, 저거 화면에서 어떻게 보셨길래? 화면에서 되게 발랄, 진짜. 아니, 막 유쾌. 에너지 넘치는 모습 우리가 많이 보나. 되게 이 예. 칭찬이 진짜 예. 거의 매일 받거든요. 예예. 실물이 잘생겼다는 거 항상 앉아서 방송하니까 예. 키가 작고 얼굴이 큰 줄 아는데 어. 생각보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작거든요. 한번 일어나 예. 보시죠. 뭐. 아, 제가 181을 정도. 예. 아, 그리고 옷도 오늘 너무 예쁘게 예. 꼬셨고 제가 오늘 또 좋아하는 파워타임에 나온다고 예. 해서 옷을 조금 신경 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화면에서는 진짜 이렇게 어떤 에너지만 느껴지고 막 맞아요. 이렇게 발랄 막 유쾌 막 이런데 굉장히 지적인 느낌이 확 나네요. 아, 예, 요즘 예. 이미지 조금 바꾸는 예. 노력 중입니다. 아, 왜냐하면 하도 예. 나이가 많을수록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시끄럽다고 MBTI가 E이다 보니까 예. 조금 티가 나는데요. 네. 조금 라디오 들었을 때는 특히 이 시간에 지금 식사하면서 틀려고 하잖아요. 예. 너무 시끄러우면 취할까 봐 약간 예. 조금 아름다운 톤으로 아, 여러분 예. 갈아타지 마세요. 아름다운 그죠? 식사하시는 예. 분들 배려해가면서 아 갈아타지 말래요. 아 갈아타지 예.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래 또 지려하면 갈아타거든. 아, 요즘 이게 누르잖아요. 아 맞아 바로 예. 넘어갈 수 있어. 기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네. 자 오늘 럭키 예 럭키는 본명이신가요? 아 인도 이름도 있기는 하는데요. 예. 아 인도는 성은 굽타이고 이름은 아비쉑이고 그리고 별명은 럭키입니다. 근데 예. 모든 인도 14억이 전부 다 닉네임이 다 있어요. 아 네, 저만 유일하게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아 잠깐만,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자기 이름 말고 그 이게 역군 애칭이나 이런 게 네네 역군상의 이름이 있고 예. 그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아 그럼 왜 그럴까요? 이름이 길어서 그 그럴까? 약간 인도 사람들은 뭐 길기도 하지만은 약간 붙인 섬 있다, 약간 저런 약간 가깝다라는 예. 걸 해서 하는데 예. 처음에 제가 있어 보이려고 아비쉑이라고 하니까 예. 발음이 약간 안 되잖아. 아비쉑 한번 해보세요. 아비쉑. 이 아비쉑 그 잘하면 되는데 이게 아비쉑이라고 들린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네, 럭키라고 불러주세요. 럭키. 네, 럭키. 아 럭키 이름이 너무 정겹잖아요. 정말로요. 아, 발음도 너무 어감도 너무 느낌이 좋고 아이고, 럭키. 되게 이렇게 럭키라고 부르세요. 되게 친해 보여 진짜. 예, 네,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애칭이니까 더 친해 보이지. 그렇죠. 친숙한 느낌. 그러니까 우리 승국이는 천재 뭐 이런 것도 애칭이지. 그렇죠. 천재. 예, 저는 천재 이승국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닉네임이었어? 진짜 아니었어요? 아, 진짜요. 제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별명. 그러니까 애칭이야 천재가 팩트야. 팩트를 애칭으로 쓰고 있는? 아니, 진짜 천재이거든요. 제가 하는 퀴즈 프로 있잖아요. 예, 예. 거기 우승까지 하셔서 정말 똑똑해요. 그러니까. 아, 맞아요. 또 춤도 잘 추잖아요. 아 진짜요? 그건 안 봤는데요. 네네. 자 7802님이 어머 우리 다니엘은 어디 가고 오늘은 럭키님이 나오셨네요. 럭키님 평소에서 방송에서 잘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인도 여행 시켜주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근데 다니엘이 왜 안 나왔죠? 다니엘 오늘 뭐 광고 촬영 있다고 그런가? 아, 개인 사정이 있다고. 아무리 네. 개인 사정 있어도 이런 좋은 코너는 자리가 요즘 외국인이 많아요. 너무 긴장해야 돼요. 네? 아, 또 럭키 형이 또 한마디 더 해주셔야죠. 맞아, 딱 일침 해주셨어요. 인생은 한 방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긴장하고 살거든요. 네, 네. 네. 오늘 인도 여행 여러분 아주 기대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2312님이 예, 괜찮을까요? 예. 네. 자, 와, 예. 외국인 최초 개그맨. 흐흐흐. 럭키 반가워요. 요즘 진짜 많이 나오시던데 이제는 외국인이 아니라 거의 한국인 같아요. 그렇죠. 우리 럭키 씨가 96년도에 야. 처음 한국에 와서 26년간 한국 생활을 해서 와. 보면 내가 이제 방송 이 라디오 방송 시작 같이 온 거야. 아. 내가 26년 됐으니까 네, 네. 그거 할 때 오신 거 한국에. 이야, 예. 잘 네. 맞네요. 이 자리가 저는. 아유 딱이네. 네. 정말 딱이네. 다니엘 형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 근데 첫 TV 출연 데뷔가 97년도에. 그렇게 네, 빨리? 칭찬합시다에 예. 나왔었어요. 그때 97년에 약간 제가 한국어학당 서울대에 공부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96년에 오셔서 97년에 1년 만에 TV 프로그램에 나갈 수 예. 있는 정도의 한국말 실력이면 네. 이분이 천재시네. 아, 그러시네. 그렇게 말하니까 네. 넘어가고 싶긴 하지만은 사실 칭찬쇼 제가 말할 대화가 없었어요. 그냥 서비스만 했거든요. 아, 네, 네. 그때 약간 그 선물 줄 때 그 외국인 뒤에 나와서 약간 이렇게 뭐 악기 치고 이렇게 하는 걸 해서 네. 대사는 없었어요. 아, 한국말은 네. 지금도 못하지만 그때는 훨씬 못했어요. 아, 지금도 너무 잘하시는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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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TV 출연하시게 된 거예요? 아마 이제 그때쯤에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방송에서도 관심이 많아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찾으려면은 어학당에 많이 가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때 어학당 선생님이 럭키라는 친구가 그때 제가 20살이었어요. 예. 막 소개를 해주시고 한국말도 좀 잘한다고 해서 그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진짜 서울대 선생님들한테 항상 감사합니다. 예. 아니 내가 봐도 럭키는 예. 약간 튀는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그때도 에너지가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고. 집에 막내이고 정말 가부려. 인도 사람 원래 흥이 많지만은 저는 그래요? 진짜 예. 인도 흥이랑 한국 흥을 다 이렇게 만나서 슈퍼 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예. 조금만 이게 긴장 풀리면은 난리 나요. 그래서 엄청 요즘 컨트롤 중에 사람들 엄청 시끄럽다고 예. 네. 아, 네. 다시 좋은 모드로 이렇게 흥이 많을 때는 네. 흥이 막 슈퍼 흥이 될 때는 맞아요. 오늘 하얀 셔츠에 넥타이 살짝 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섹시함과 지적임으로 예, 딱 잡아주시는 거죠. 그 겉에 이렇게 포장 잘 하고 예. 필요한 순간에 스위치 온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치. 아, 진짜 소름 끼쳤어요. 네. 진짜 제가 항상 어디 방송에도 그 주제와 맞게끔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에너지라고 생각해서 내가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입는 거 색깔랑 다 에너지를 얻으니까 예. 아, 이렇게 알아봐 주시니까 예. 너무 뿌듯하네요. 그럼요. 제어적인 파워타임이요. 그리고 제가 또 알아본 게 있어요. 뭐요? 분명히 사업을 하실 것 같았거든. 그랬더니 글쎄 인도 음식점을 또 하시는데. 아, 여기 또 난리 났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하거든요. 여기. 아니 나는 커리 막 탄두리 치킨 난 막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그거, 너무 맛있어. 가면 다 있는 거죠 이런 메뉴들. 아 당연하죠.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제가 직접 요리는 안 합니다. 그거 요리사 전문 요리사분들 있어서. 아 그건 네, 믿음이 가네. 그렇지. 네, 저는 식당에서 돈만 챙겨 가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업가시네요. 그렇지. 아 저렇게 분리되는 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자기가 다 이렇게 웍도 돌리고 네. 이러다가 또 손 씻고 방송하고 또 다시 와서 하는데. 전문 셰프를 줬다는 건? 저는 이런 말 럭키지만은 예. 사실 사람 만난 복이 있어요. 그래서 아~ 셰프님도 그렇고 일하는 예. 직원분들도 너무 잘하니까 제가 자주 가면 좋지만 바빠서 못 가는 분이죠. 예. 네, 네, 걱정은 없어요 사실. 다들 잘하니까. 그래. 저 에너지가 서로 교환이 되는 예. 거거든. 맞아요. 맞아요. 좋으신 분이니까 좋은 사람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럼요. 나중에 예. 한번 2시쯤에 끝나고 돌아오시죠. 예, 예. 우리 승국이랑 예, 다니엘이랑 꼭 놀러 예, 우리 팀들이랑 나 너무 먹고 싶네요. 저도. 너무 맛있었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갖고 언젠가 한번 또 저 집에서 가깝거든요. 꼭 한번 놀러 갈게요. 우와. 원래 학교 앞에 하는 학생들은 제일 늦게 가잖아요. 예, 예. 가깝게 사는데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거기 뭐 배달도 요즘은 다 되죠? 배달은 필수예요 사실. 코로나 맞아. 시기는 배달 안 하고 예. 밀키트 안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그거는 내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밀키트도 있어요? 네, 밀키트도 하고 있어요. 그거 사면 되겠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좋은 좋아요. 사업 가세요. 네. 아,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김그림 씨가 인도 오빠 럭키 10월에 귀화 시험 본다고 들었어요. 응원합니다. 근데 럭키 시험 필요한가요? 거의 한국 사람인데 인도 오빠는 무슨 그러셨거든요. 아, 이분은 진짜 외교부 장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귀화 네. 시험 없이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10월이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귀화 시험 장난 아니야. 한국 사람도 들었어요? 못 풀어. 제가 토픽 시험도 얼마 전에 봤었거든요. 네.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1년에 시험 본 날짜가 4번밖에 없어서 그 자리 예약하는 게 진짜 12시 밤에 되면 열잖아요. 예, 예. 거의 5분 안에 다 마감이에요. 와, 제가 한국어 능력시험 보러 갔을 때 서울 자리가 딱 없어서 제주도 가서 시험 봤어요. 그거를. 질문 수준도 꽤 높아요. 예. 제가 말하기 시험에 나온 게 한강의 기적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한강의 역사까지? 기적. 네. 뭐 승국 씨는 어떻게 승국 씨는 한강의 기적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한강에 이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었다. 한강의 기적. 네. 그거 잘한 일이죠. 굉장히 뭐 뿌듯한 일이죠. 네. 네. 기쁜 이게. 일이고. 그리고 네. 진짜 한강에. 네. 영화로 만들어야지. 네. 영화로 만들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해? 이게 사실 대충 알고 있지만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방송 때문에 좀 따끈따끈하게 들었던 게 있어서 그대로 말했거든요. 예. 1945년에 독일의 나일강을 통해서 나일강의 기적을 만드는데 59년에는 정리해서 우리도 영향받아서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자고 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한국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말하니까 오휴, 넘어가는 거죠. 와, 장난 아니다 수준이. 예, 요즘 시험이 진짜 긴장해야 돼요. 이거는 유도 아니야. 무슨 뭐 한번 귀화 시험 그 문제를 봤더니 야 이건 진짜 한국 사람도 못 푸는 문제를 네, 그렇게 솔직히 어렵게 할 게 있을까 하는 정도로. 네, 물론 뭐 사회 뭐 학교에서 배운 것도 많지만은 이런 라디오 방송 통해서 듣고 배우는 게 너무 많아서 시험 볼 때 조금 긴장도 덜하고 네, 좀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군요. 유재영 씨가 저는 한국인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네. 좋아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우리 여행 갈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오늘의 주제 승국 씨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네. 저희가 매주 주제를 드리고 있죠. 오늘의 주제 버킷리스트 여행입니다. 시간이 되면 혹은 돈이 생기면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당장 떠나리라. 마음 먹고 있는 꿈의 여행지가 누구나 하나씩 있단 말이죠. 네.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드디어 가봤던 나의 버킷리스트 여행. 행복했던 여러분의 여행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아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아, 네. 나 라디오 처음 하니까 좀 아, 그러네요. 네. 또 번호로 보내주면 되니까.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다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통해 보내주셔도 되고요. 무료인 고릴라 아플이나 네? 아, 최한정의 파워타임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오, 어렵네 이게. 네. 예, 맞아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네?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행갈래 첫 번째 사연 천재 승국이 소개해 주세요. 네. 김정현님의 사연입니다. 저의 버킷리스트 여행은 인도였습니다. 매력적인 나라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인도는 뭔가 저에게 신비로운 나라였거든요. 타지마할, 갠지스강. 우리에겐 조금 낯선 인도 문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싶은 게 저의 버킷리스트였죠. 그렇게 꿈꿔온 인도를 딱 20살이 되던 해 다녀왔습니다. 사실 인도란 나라가 낯설기도 해서 걱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모두 사람들 따뜻하고 또 인도 분들이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 풍경 사진을 찍을 때마다 아이들이 제 카메라 앞으로 와서 V를 만들며 해맑게 아유. 웃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아그라에 있는 타지마할. 역시나 웅장하고 멋진 건축물 앞에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더라고요. 갠지스강은 여건상 가지 못했는데 다음에 인도에 또 가게 된다면 그때는 꼭 가보고 싶어요. 사연 보내주신 김정현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김정현님 말씀대로 인도라는 곳이 좀 신비롭고 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낯설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를 아는 거가 굉장히 그냥 단편적인 거잖아요. 맞아. 뭐 영화에 비춰진 모습. 예, 인구가 많다. 어. 뭐 네. 갠지스강에 맞아. 거기 예, 타지마할 있고. 예, 뭐 네. 그렇죠. 그 타지마할의 아름다운 뭐 그리고 커리. 어. 난 향신료 네. 뭐 이 정도인데 난 그렇게 아 그리고 또 뭐 영화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영화도 많이 들어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맨 그때 춤추고 이러는 거 그래서 흥이 많다는 거는 좀 알았는데 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주 굉장히 러블리하시군요. 그러니까요. 애칭 부르고 뭐 같이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까부는 거 좋아하고 막. 예. 네. 사연 나오는 데 또 반응하시더라고요. 막 사진 찍는 것도 즐거웠다 네. 하는 거. 네, 인도 사람들은 사실 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약간 한국 문화 좀 문화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약간 되게 순하고 그리고 사람들랑 같이 약간 인도가 인구가 14억이잖아요. 그런데 네. 저는 민족이 10개가 넘어서 정말 피부색부터 다양한 외모 가진 분들이 있어서 학교를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외국인들 보면 되게 호기심이 많아서 오히려 조금 친해지고 싶어서 조금 어필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오히려 이방인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런 좀 알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큽니다. 맞아요. 약간 외국인 그냥 부끄러운 것보다는 네. 조금 말 걸거나 기차 탈 때 특히 이렇게 약간 친해지려고 하고 근데 그거 약간 거부하고 무서워하고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마 문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문화 차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흥하면 빠지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다혈질이고 예. 네. 근데 인도 사람의 흥과 우리나라 사람의 흥은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차이는 별로 없어요. 사실 한국 사람도 흥을 표현할 때 노래하고 춤을 추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도 왜 말리우드 영화에 노래와 춤이 많으냐면은 예. 그거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진짜 어떤 극장에서 같이 일어나서 춤추기도 하고 막 박수 치고 노래 따라하기도 하고 그런 거는 아마 스트레스 푼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영화관에서 춤추고 이러진 않잖아. 그쵸. 아마 뭐 통쾌할 때 박수는 한번 나와. 사실 눈치가 보여서 안 추죠. 예, 그냥 맞아요. 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은 혼자 영화 본다고 하면 아마 그때 그 퀸 영화 때 노래 많이 불고 춤추. 그랬었잖아. 예. 맞아요. 우리나라도 예. 싱얼롱 영화 이렇게 해서 허락되고 여러분 마음껏 까부셔도 됩니다. 다면은 네. 어때? 상상 이상으로 까불어요. 수영 씨가 영화 이거 많이 하시니까 네. 한번 자 오늘 영화는 우리가 춤추고 노래하면서 봅시다. 그럼 다 주실 거예요. 실제로 저는 겨울왕국 2 나왔을 때 네. 싱얼롱과는 단관 빌려서 구독자분들이랑 노래하며 보기 실제로 해봤거든요. 네. 화음까지 쌓아. 화음을 쌓으면서 노래를 같이 봐요. 그래.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래요. 우리 이제 사연에 또 적어주셨지만 인도 아그라에 위치한 타지마할 네.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타지마할 가기 위해서 그거 보고 싶어서 인도 찾아가잖아요. 맞아요. 네. 럭키 씨는 뭐 당연히 보셨을 거고. 제가 타지마할을 400번 넘게 갔어요. 아, 알겠다. 이렇게 친구들 오면 다 거기 데리고 가야 되니까. 친구들도 있지만은 예. 제가 97년에서 한 2000년까지 여행사 가이드를 했었거든요. 한국분들 모시고 네. 인도 가니까 거의 필수 코스니까 겐지스강도 진짜 뭐 수백 번 갔고 예. 그래서 타지마할 하면은 일단 1528년에서 22년간 만드는 예. 대리석으로 샤잔 왕 만드는 아주 아주 아름다운 왕비의 무덤입니다. 네. 네. 여기서부터 이제 가이드 멘트가 쭉 나오는 거예요. 네, 와, 이게 대단하다. 가이드가 멘트를 얼마 잘해야 네, 나중에 몽투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보시는 쪽에 왼쪽에 네. 보면 뭐 기념품점에서 10분간 쇼핑하시고 이쪽으로 다시 오시게. 그 여러 가지 반복이 나는데요. 네. 일단 가이드가 그 타지마할 가서 그 스토리랑 그 로만스랑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하게 잘하는지 그리고 사진 찍는 포인트. 가이드의 진짜 생명은 사진 찍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 진짜 중요해. 네. 어디서 찍는 거 알려주면 은 그게 제일 좋고 그리고 가이드는 두 번째는 손님이 오가 물어보면은 나 이거 몰라요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겐지스강 가는데 여기 물 깊이는 몇 미터래요? 사실 누가 알아요? 그게 뭐 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네, 네. 근데 난 몰라요 하면은 바로 매장이에요. 그 예. 그럼 어떻게 그냥 그치. 그냥 저는 자신 있게 아 65미터래요. 네. 누가 들어가요 그치, 거기 깊이? 같이 볼 거야. 그치, 그치.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예, 네, 이런 것도. 예. 그런 실생활의 유연함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이게 상처 안 주는 거짓말들이죠. 이게 내 생존이에요 이게. 근데 아마 65m 정도가 될 거예요. 상처 안 주는 거짓말 생존. 그치 그리고 타지마할에서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기념품에서 뭘 사는 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그게 신뢰가 예. 생기지 않으면은 가이드가 뭘 하더라도 손님하고는 이게 안 맞으면은 어디 가도 쇼핑도 안 하고 예. 뭐 음식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컴플레인이 많아요. 예. 맞아요. 근데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그런 신뢰감을 이게 사실 어린 나이에 엄청 욕 먹으면서 예. 한국 문화랑 한국 말에 대한 많이 배웠어요 진짜로. 네. 그쵸, 한국 사람들은 좀 어떤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많을까요? 아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버스 안에 한 30개 좌석이 있잖아요. 예. 그 앞에 자리 앉은 사람들이 뒤에 앉은 사람들은 사실 패키지로 오면은
서로끼리 말하면 되는데 예. 저한테 와서 아니 그분이 왜 앞에 앉고 나는 왜 뒤에 앉아? 아. 그거 제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잘 읽어 넘어가야 돼요. 호텔에서는 그분이 왜 10층이고 나는 왜 5층이야? 밥 먹을 때 우리 자리는 왜 멀고 거기는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를 통해서 이게 중간에 하다 보니까 중간에 예. 외교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참고 잘 넘고 그래서 예. 매일 처음부터 앞에 또 다 보시고 뒤에 타시면 또 보이는 세상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넘어가야 되고 밥 먹을 때도 네. 아 멀리 앉으시면은 따로 음료수가 나옵니다. 예. 네 이렇게 조금 네, 해야 됩니다. 임기 은근히 대단하시네. 멀리 앉으세요. 그러니까 상처 안 준 거짓말들 예. 생존이에요. 예. 그래 근데 예. 우리도 정말 남 얘기 아니잖아. 그치 별거 아닌데. 아니 왜 우리는 여기 입구에서 멀어요? 맞아요. 네. 아니 왜 저 사람들은 늦게 왔는데 7층이야? 맞아요. 맞아. 네. 아 난 높이 안 올라가? 이런 것도 어떨 때 아니 왜 우리는 왜 낮은 층이야? 난 높은 층이 좋아. 아 같은 돈 냈는데 이렇게 달라도 돼요? 그래, 이렇게 나오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되게 그게 되게 재밌었고 예.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사는 사실 외국인이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어린 나이 이런 거 배우다 보니까 예. 한국 생활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한국 사람들 이해심이 조금 잘 배운 것 같아요. 예. 아유 우리 럭키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맞아요. 아 눈치가 많아요. 예, 눈치가 많아. 예. 아 이게 느껴지는 게 이런 가이드 만나면 너무 유쾌하지. 너무 재밌죠. 예, 너무 유쾌하지. 네. 정보성과 친화력을 같이 갖추시는 그러니까. 게 되게 어렵잖아요. 가이드로서. 사실 뭐 정보는 어차피 일주일 뒤에 물어보면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1500 다짐은 언제 만들었더라 그거. 네, 이게 추억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그러니까. 되거든요. 맞아, 네. 맞아요. 럭키는 가이드를 할 때도 엄청 인기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아, 네. 되게 고마운 게 그때 만난 분들은 이렇게 연락 주고 받는 게 쉽지가 않았잖아요. 어, 네. 근데 이제 방송이 좀 나오니까 예. 정말 20년, 25년 전에 같이 다니는 분들은 어렵게 뭐 DM 보내거나 예. 나 옛날에 그때 그분이야 해서 예. 가끔 식당도 찾아오고 하니까 예. 너무 반갑고 그러네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너무 좋다. 럭키는 그러면 인도는 자주 가요? 제가 자주 가서 제가 참깨 사업도 하잖아요. 그 사업 때문에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갔었는데 예. 지금 마지막에 간 지가 예. 거의 한 3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좋아지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니까 그때 가면 참 좋지 않아? 우리 인도를 그때 갈 때 그때 한 달 왔다 갔다 하실 때 럭키 따라서 럭키 형 지금 인도 갑시다 이렇게 아 민폐는 안 끼쳐요 하면서 그럼요. 이제 아니 저는 뭐 같이 가서 네. 쇼핑만 아니 팁만 주시면 됩니다. 가서 갠지스강 깊이 이런 것만 안 물어보면 그치, 되는 거죠. 아니 저, 물어봐도 상관없어. 저는 정말 탑3 질문이면은 갠지스강 깊이 길거리 소가 왜 있느냐 이런 거는 정말 수천 번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거 답을 질문 들을 때마다 항상 다르게 했어요. 예. 와, 이것도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다. 길거리에 소가 진짜 많잖아 인도는 네. 우리가 이제 아는 걸로 소를 굉장히 이제 그렇게 존중하고. 예. 네, 약간 뭐 힌두교는 신이 많다 보니까 예. 그 신들이 움직일 때 타고 다니는 자가용의 이런 동물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되게 중요한 신이 소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소를 존경하고 하는데요. 예.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자면은 인도 사람 소고기 안 먹는다는 선입견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아직 대도시에는 스테이크칩도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도 소고기 먹고 예. 소고기 수출 국가로 브라질하고 인도가 매년 1, 2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요. 네. 이런 건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알 수가 없는 예. 거잖아요. 자, 인도 하면 또 우리 럭키가 또 추천해 줄 타지마할 갠지스강 말고 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여러분 우리 럭키가 늘 얘기했듯이 채널 돌리지 마시고 네? 자, 럭키 이승국 씨와 함께 우리 여행 갈래 이어집니다. 광고 듣고 4부에서 봐요. 여러분 기대 네? 기대해도 되겠죠, 럭키? 아, 너무 기대시키면 예. 실망하니까 그냥 네, 들어주죠. 갈아타지 마세요. 아, 채널 돌릴 정도는 아니잖아. 네네네네. 예. 자, stay tuned. 화정
최하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이승국 씨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럭키와 우리 여행갈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활짝 열렸으니까 보러 들어오세요. 자, 럭키 승국 씨. 네. 들어오세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계속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도에서는 가장 멋있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보통 뭐 이런 거잖아요. 제일 인도에서 탑 배우가 인사할 네. 때 항상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이것도 인사말이거든요. 사람 예, 예. 약간 예. 이렇게 할 때. 아. 그래서 샤룩하는 배우가 항상 이렇게 어. 인사하더라고요. 아. 그럼, 그럼 배우처럼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예. 아하, 아, 승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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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 그래, 붙이지 않고 이렇게 예. 딱 해도 아, 이게 아, 인사. 아. 자, 샤룩한. 예, 보는 라디오 못 보신 분들은 약간 네 개의 손가락만 이렇게 네, 세우고 약간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엄지를 네. 이렇게 안으로 넣고 약간 어, 뭘 살짝 쥔 듯한? 아니요. 여기 이렇게 하면 물이 조금 들어갈까? 어, 손가락 끝으로 뭐를 살짝 네. 들고 있는 느낌으로 거를 이렇게 네. 흔들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얼굴 앞으로. 너무 이태리처럼 아니고 이태리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인도는 살짝 한 번. 자, 한 번. Blessing 아. on you. 블레싱 on 약간 한 번, 두 번. 에티켓다. 아, 아 그래, 맞아. 요거를 또 많이 하면 이탈리아뿐만 아니에요. 아, 피자 왜 안 와? 막 이런. 그래, 이태리는 요거를 손을 네. 이렇게 해서 공간, 이 공간이 있는 주먹이고 네. 지금 이제 인도 배우가 하는 건 이렇게 약간 한 손으로 한 번, 아, 한 손으로 한 번 정도 갔다 왔다. 고개를 한 40도 정도 딱 했을 거예요. 아, 이렇게 오 느낌 있네요. 이거 좋다, 이거 네. 좋다. 6535님이 네 채널 돌리고 싶어도 럭키님의 입담 때문에 궁금해서 돌릴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우리 매니저님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 럭키가 너무 사람 혼을 빼도니까 왜 가끔 세일즈맨들 왜 물건 갖고 와서 팔고 가면 뭔가 뭐 하고 이거 안 살 것 칭찬이죠 샀네. 이게. 해석에 달려 있는 거기도 네. 하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싶은. 네. 정말 좋은 칭찬해 주세요. 네. 저는 어렸을 때 타고난 세일스맨십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뭐 물건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예, 상대방한테 잘 팔아요. 너는 이거 왜 안 예. 봤어? 이거 어, 얼마나 이거 어떻게 만든지는 알아? 예. 이런 거 엄청 예. 예. 양념을 좀 많이 뿌리죠. 그러니까. 우리 말로 뭐 너무 좋아하는 거 있으면 영업한다 이러잖아요. 그치, 그치. 네. 너도 이거 봐, 너도 이거 그치, 봐 하는 그치. 게 맞아요. 그런 걸 아, 너무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아니 그럼 자본주의 세계에서 그 예. 세일즈맨은 꽃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장 탑 위에 있는 거야. 그쵸, 마음도 팔고 뭐 뭐든지 사게 할 수 있는 거. 네. 우리 지금 럭키한테 빠졌잖아요. 정말 완전 빠져. 지금 인도 갈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다가. 인도 갑시다. 자. 갈네. 예. 3431님이 와, 오늘 채파타 들어서 인도 속으로인가요? 인도로 여행 간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질문이 너무 많아서 우리 막 럭키한테 지금 인도 가이드 받아야 되는데. 어, 네. 어 그거. 자, 0903님이 한국에서는 인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인디아라고 하잖아요. 네. 한국에서처럼 인도라고 해도 현지 분들이 다 알아들으시나요? 아, 정말 똑똑한 질문입니다, 이게. 어허. 인도 가서 인도라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아, 그렇죠. 네. 인도 사람들은 바릇. 바르트라고 우리나라를 부르고 인디아는 영국 사람이 만든 이름이에요. 예. 이제 4대 문명 중에서 하나가 인더스강 문명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인더스강에서 나오는 명칭이 인디아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인도 현지에서도 인디아라는 말을 안 하는군요. 인디아를 그러면? 많이 쓰죠. 근데 아, 쓰고, 예, 예. 쓰긴 하는데 전혀 뭐 싫어하지 않아. 영국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그거를 네. 싫어하지 않고 그거는 예. 인정하고 예. 인도 사람끼리는 바르트라고 많이 하죠. 바르트가 아마 최초 왕 이름이에요. 예. 예. 네. 아, 그래서 바르트. 왕국 아, 근데 느낌으로. 좀 바르트 해주면 굉장히 좀 그 반가워하실 그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네. 인도라고 하시면 못 알아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바르... 어, 이거 꿀팁이다. 바라트 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런 것도 궁금하죠. 네. 7895님이 인도는 음식도 유명하잖아요. 커리부터 난 탄두리 치킨, 인도 요구르트 나히까지. 아~ 럭키 씨는 인도 음식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요? 저는 탄두리 치킨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궁금하다. 아, 저도 아, 나히가 사실 인도 말 요구르트예요. 무설탕 예, 요구르트 나히라고 예, 하는데요. 예, 예. 아, 저도 인도 음식을 다 좋아하지만은 저는 북인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기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코르마라는 양고기 요리가 있어요. 예. 코르마. 예. 그 한국의 약간 국밥 같은 거예요. 아침에 튼튼하게 양고기 커리를 먹어서 하루 종일 일하는 커리거든요. 그래서 밤에 주로 요리 많이 해요. 느린 예. 불로. 그게 예술이에요. 향신료가 30개가 들어가고 약간 낙지볶음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해장으로도 좋겠네요. 해장에도 좋고 인도 맛을 아주 깊이
표현하는 요리예요. 근데 난 향신료 이런 거 양고기 싫어한다. 그러면은 안 드셔도 되고. 네. 아, 인도도 향신료지.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양고기도 많이 먹지만 그 향신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열려 있죠. 예. 아, 그렇죠. 이 30초 동안 진짜 세일즈 잘하신다 느낀 게. 그러니까 향신료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전 향신료 되게 좋아하는 입장에서 네. 30가지 향신료라는 걸 처음에 던지니까 이미 훅해. 네. 와 궁금하다. 어떤 맛일까.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세일스맨 아니라 말하면서 얼마나 맛이 여러 번 먹었잖아요. 아까 침을 살짝 침을 잠깐 뱉었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생각하니까 아, 먹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궁금하다. 자 그럼 럭키는 어떤 우리나라 음식 뭐 좋아요? 한식으로 한다면? 저는 다 좋아하지만은 아무래도 저는 한우를 진짜 좋아요. 고기 진짜 좋아요. 네, 특히 누가 사주면은 행복합니다. 아 그래요. 럭키 한번 사드려야 되겠네. 예. 자 1323님이 혹시 인도에도 우리나라 성수동이나 압구정처럼 좀 핫하고 트렌디한 가게가 몰려있는 핫플레이스 지역이 따로 있나요? 있겠지. 인도 젊은이들이 몰려있는 핫플레이스 궁금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진짜 두 가지 추천하는 곳이 있어요. 예. 네? 하나는 뉴델리에서 하우스 카스라는 동네인데 약간 하우스카스. 뉴델리의 가로수라고 생각하면 진짜 영하고 식당도 되게 약간 아름다운 식당이 되게 많고 말하고 이런 것도 꽤 많고 그리고 사케대 그 셀렉시티 백화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도 젊은이들은 백화점에 가서 노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백화점에 뭐 이렇게 라운지바도 있고 식당도 있고 쇼핑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도 인도 약간 영한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재밌네. 백화점에 가는 걸 좋아한다. 약간 우리 백화점이 아웃렛처럼 너무 커서 되게 나름대로 하루 분위기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런 건 정말 이번 최근에도 거리 두기 해제됐으니까 인도 여행 좀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거 일정 하나 넣으시는 그러니까. 것도 되게 좋아요. 0518님이 저 20년 전에 첫 배낭여행을 두 달짜리 인도 여행 갔었거든요. 여성분들 사리라는 전통 옷을 10벌 정도 사들고 왔어요. 너무 이뻐서요. 이뻐요. 근데 살이 찌는 바람에 두 번도 못 입고 아직도 새 옷입니다. 아 이분이 말장난하신 건데. 근데 살이라는 옛 옷이 살을 줘도 입을 수 있는 게 이게 천이 한 5미터리니까 뭐 두 바퀴 덜 돌리면 되거든요. 그냥 돌리잖아. 하나도 꼬매고 이런 게 없이. 그거 너무 신기해. 두 바퀴 덜 돌리면 된다는 말이 너무 정겹네요. 진짜. 김수정 씨가. 인도 하면 요가죠. 저도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요가의 나라 인도에서 요가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인도하면 또 요가니까 당연히 인도 사람들은 다 요가를 할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때는 학교 가면은 아마 중학교까지 매일 아침에 요가를 필수로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보다 살이 조금 있지만은 몸이 유연한 편입니다. 다섯 개 손가락이 바닥에 다 닿아요. 기본으로 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기본으로 다 매일, 가르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이거 하다 보니까 인도 춤도 그거 참 유연해야지 되는 거잖아. 관절을 좀 잘 써야 되잖아요. 전 순간 앞에 인도 배우인 줄 알았어요. 발리우드. 와 그렇구나. 재밌다. 아까 인도는 뭐 학교에서도 필수적으로 가르치지만 많은 분들이 맞아. 그 아시다시피 요가는 이렇게 근육 만드는 게 보다는 스트레칭 하다 보니까 우리가 스트레칭하면 스트레스도 풀고 공부 집중력도 되니까 이게 좋은 운동이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칠 때 우리 같은 경우에 태권도를 어릴 때 되게 많이 했잖아요. 하면서 이건 너의 정신 수양이야, 싸움이 아니라 무도야 이렇게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요가를 가르치면 학생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면서 가르쳐요? 요가는 요가에 모든 동작의 이름들이 있어요. 다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시와 사우 아스나 그 시체에 약간 누워서 그냥 숨만 쉬는 거예요. 그냥 호흡을 호흡의 요가이거든요. 근데 제일 쉬워요. 그냥 누워서 시체처럼 누워 있고 이렇게 숨만 잘 쉬면 됩니다. 아무래도 뭐 명상 그렇죠. 뭐. 다 이게 동작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뭐 요즘에 뭐 동영상들이 많으니까. 아 그렇게 접근하는구나. 재밌다. 홍정혜 씨가 인도 덥잖아요. 40도 넘고 그런다던데 인도 평소 기온은 어때요? 계절 구분은 있는지 건기 우기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아 진짜 요즘이 쓰고 싶은 말이 세계는 하나다라는 게 한국도 요즘 만만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인도나 한국이나 옛날 진짜 96년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선풍기도 안 틀었어요. 에어컨은 진짜 안 봐서 친구들한테 인도에서 한국은 진짜 여름이 없다. 에어컨 없는 뭐 필요 없다. 근데 요즘은 집에 가자마자 에어컨 안 틀면 잠이 안 와요. 세계는 하나래. 네, 세계가 하나예요, 진짜. 근데 인도도 그렇죠, 만만지가 덥죠. 않은데 한국도 많이 따라왔어요.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요. 덥죠. 덥죠. 아, 127님이 네?
인도의 또 클럽 문화가 유명하던데 인도 클럽은 어떤 분위기예요? 오. 럭키도 많이 가보셨나요? 아, 많이는 안 가봤지만은 제 다른 프로에서 제 친구 세 명이 한국 놀러 왔었잖아요. 네, 네. 그 중에 한 친구가 델리의 제일 큰 나이트클럽의 사장님이에요. 귀여워.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항상 네. VIP 대접으로 네. 가면 와. 항상 VIP 섹션이 있으니까 네, 네. 정말 재밌고 인도 클럽에는 춤을 안 추는 사람은 없어요. 아. 다들 흥이 많다 보니까 네. 딱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거는 술값이 엄청 총 비싸요. 클럽에 가면은 이 술에 붙이는 세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일반 맥주가 밖에서 2,000원 내에서 먹어야 되는 거는 클럽에 가면은 맥주 한 잔이 3만에서 4만 정도 할 거예요. 너무 비싸요.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희는 큰 클럽보다는 약간 라운지 바르나 이런 데 많이 가요. 그나마 거기서는 15,000원에서 20,000원대의 맥주를 먹었으니까 클럽은 특별히 효과가 있어서 24시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는 술값이 진짜 뭐 양주 뭐 제일 저렴한 거는 거의 한 몇백만 원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네. 부자들만 갈 수 있나요? 되게 돈 있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네, 말하기 싫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네요. 네. 그러네요. 분위기가 좀 다르겠구나. 근데 거기를 네. 이제 사장님 친구라 자주 가셨다고. 네. 아, 친구 제가 친구를 잘 만들어요. 돈이 있으면 무조건 너 잘 지내자. 아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이런 거네. 친구들이 재밌는 곳에 잘 종사하고 계신 분들 네, 계시네요. 네. 자 그러면 아니 네.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은데 네. 사실 인도 참 아는 것 같아도 생소하고 예,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럭키가 정말 좋은 곳을 한번 추천해 주겠다. 네. 네. 자 인도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많이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델리에서 서쪽으로 가면 라지스탄 주가 있어요. 그 사막의 주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 옛날에 힌두교 왕국이 강한 게 너무 많아서 약간 인도의 로마 같은 곳이에요. 각 도시에 아름다운 궁전들도 있고 코끼리 타고 다니는 곳도 많은데요. 이거를 다 가려면 14박 15일 정도 걸리거든요. 오. 근데 제가 오늘 정말 처음 나왔으니까 여기 Palace on Wheels라는 네. 정말 고급 열차가 있어요. 인도에. Palace on Wheels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궁전 열차. 약간 오리엔탈 엑스프레스처럼 옛날에 왕들이 탔던 열차를 이렇게 뭉쳐서 만든 열차인데 지금 오. 40년 동안 운행하고 있거든요. 7박 8일에 숙박 음식 다 포함해서 한 600에서 700만 정도 되지만은 진짜 한국분들 잘 몰라서 정말 영국 미국에서는 이곳 달려고 너무 예약이 많다 보고 열차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항상 예약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잘 맞춰서 이거 하면은 이제 한국 사람은 잘 모르는 네 소개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정말 뭐 신혼여행이나 이렇게 할 때 왜냐하면 기차가 밤에 느린 속도로 움직일 때 그쵸. 우리가 시간을 버럭하고 그러니까. 낮에 그만큼 아름다운 곳을 이렇게 네. 구경하니까 시간 벌고 안전하게 인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행이에요. 곳곳에 궁전이 있고 그리고 네. 이제 보통 하려면 그게 14박 15박인데 그 기차를 타면 7박 8일 뭐 이런 밤에 데서. 이제 차는 시간에 기차가 예.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자고 있는 동안 기차는 네. 이동하니까 기차가 빠르지 않아서 예. 그렇게 막 멀미 나거나 그렇게 않고 그리고 안에 식당이 세 가지가 있고 말 있고 도서관 있고 인터넷 다 되다 보니까 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차를 한국 사람한테 소개가 안 되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진짜 아니 아까 사진도 보여주는데 막 헬스장 그러니까. 하는 칸도 따로 있고 맞습니다. 정말로 궁전을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숙박 다 되고 음식 다 되고 그런 시설 다 쓸 수 있고 그러면서 한 500만 원 정도. 네. 제가 한 20년 전에 열차를 타봤거든요. 저녁은 이 기차 안에서 뭐 중국식, 인도식, 그리고 컨티넨탈이 있고 아침까지 나오고 점심은 그 도시에 가서 현지 제일 고급 된 식당에서 식사하고 다시 저녁에 기차 타고 저녁을 먹는 거예요. 그럼 막 궁전 이런 데도 다 들어가시고 다 모든 입장료랑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되게 살짝 비싸긴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로 돈 내고는 이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행이 어디 또 따로 있을까 하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검색을 하려면 영어로 Palace on Wheels 아니면은 한글로는 모르겠지만 궁전 열차 인도 궁전 열차 Palace on Wheels라는 게 제일 명확할 겁니다. 예, Palace on Wheels 바퀴 위에 궁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Palace on Wheels 검색하시면 40년 전부터 운행하고 실제 말씀하신 대로 옛날 오리엔탈 특급처럼 인도 왕들 맞아요. 귀족들이 사용하던 기차를 체험하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여자친구 생기자마자 이 기차 타면서 프로포즈 하는 게 준비가 돼 있어요. 아직 여자친구가 마련이 안 됐네. 네, 제가 요즘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멀어지고 있네요. 인도 분들은 어때요? 사랑에 대한 그 태도는 되게 열정적이세요? 요즘이 또
이제 젊은 세대는 많이 달라졌지만은 저희 어머님 세대만 해도 중매 결혼이 거의 95% 이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인도 영화에서도 많이 쓰는 대사가 You fall in love after marriage. 결혼하고 나서 사랑에 빠지나라는 게 약간 자기만의 프라이드가 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어. 그거. 럭키가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둘 다 시도해봤는데 실패해요. 쉽지 않군요. 네. 아니 저는 연애 한국 여자랑 결혼할 겁니다. 아 정말요? 예. 한국 여자가 너무 이뻐요. 어 이쁘기만 해요? 또 다른 거. 아니 똑똑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할 말이 잊어먹었네요.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너무 통장 관리 잘한다. 야무진다. 그 경제 관련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통장처럼 아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맞아요. 사람마다 다르다. 네,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27년 한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한국 여자랑 대화할 수 있는 게 제가 조금 또 잘 됐어요. 인도 사람한테는 오히려 제가 외국인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말을 시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다 보니까 한국 여자면 뭐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렇군요. 오이구호님이 오늘 방송 아이들이랑 같이 듣고 있는데 너무 유익하고 좋아요. 애들이 없어 인도 가고 싶다고 하는데요. 너무 좋다. 제가 이럴 때 항상 쓰는 멘트가 인도까지 7시간 우리 식당까지는 합주용 기본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가기 전에 식당을 먼저 들려서 인도의 느낌을 요즘 바쁘고 언제 시간 들지 안 되니까 일단은 가까운 곳부터 좋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이것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자 그럼 여기서 럭키 이승국 씨와 함께하는 파워 신바람 지원금 이벤트 이벤트 대단한 날이더라고요. 자 오늘 100만 원 100만 원의 주인공을 뽑아보겠습니다. 어떤 이벤트인지요? 자 지원 자격 없습니다. 까다로운 조건 없고요. 지금까지 최파터로 문자와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 딱 한 분에게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권 드립니다. 네. 와, 100만 원. 네. 그리고 당첨자분과 저희가 깜짝 전화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지금부터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꼭 받아주세요. 지금 저희가 세봤더니 최파타로 오늘 온 문자 총 2740개가 있고요. 그중에 어떤 분이 100만 원 가져가실지 천혜드리스부터. 자, 제가 지금 핑크 바구니에서 뽑아볼게요. 자, 누구죠? 2000번대. 네. 자, 2000, 그 다음에? 자, 이제 100의 자리 숫자 뽑아야 되는데, 럭키님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오케이. 100의 자리 숫자. 아, 빨리 가겠습니다. 뽑을까요? 자, 나온 번호가, 럭키 7, 7번! 예, 2700! 자, 2700? 거의 방송 말미에 보내주신 분이 받아가실 가능성이 그러네요. 높은데요. 자, 2700! 자, 2700이니까 40분 중에 한 번 가져가시는 겁니다. 2700! 10의 자리! 0! 이야! 2700. 자, 마지막. 2700. 자, 이제 빨리 가세요. 10분 중에 한 명이요? 10분 중에 한 명. 나오면 좋을까요? 자, 88. 8번입니다. 2708번째로 문자 보내주시면 당첨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자, 제작진이 당첨자를 찾은 동안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자, 2708번째로 문자 보내주신 분은 바로 서예수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와, 서예수님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저희가 사실 오늘 전화 연결을 예정했었는데 시간상 전화 인터뷰 못하고 사실 서예수님 100만 원 상품권 좋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요. 네? 우린 이거 광고 나가는 동안 우리 럭키는 자기는 1원도 한 번도 못 주워봤다. 진짜 뭐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진짜? 그래서 우리도 돈을 누가 줍냐? 우리도 못 주워봤다. 네, 저는 운이 없지만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막 폭이 터집니다. 폭은 사세요. 그거 더 열받아. 네. 그런데 우리 서예수님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정말로요. 너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전화할 걸 했었어야 좋겠다. 되는데. 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 럭키. 아이고 너무 재밌었는데 우리 럭키는 어떠셨어요? 최파타 함께한 한 시간? 항상 뭐 이동할 때 듣는 이 파워타임을 이렇게 직접 나와서 들어보니까 너무 영광이고 진짜 나오고 싶었는데 항상 제 인생은 먼저 나간 외국인이 뭐를 해야 제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늦게 오는 거는 전혀 이렇게 예. 뭐 슬픈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이 있으니까 남의 예. 덕분으로 오시면 우리 럭키는 항상 뭐 먼저 길을 닦아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척을 하고 싶지 않아. 어, 포장도로 예. 선호하시는 비정사비담도 그렇고 항상 예. 시즌2 트리시즘에 예. 나왔어요. 먼저 해야 제가 나와요. 이제 홈런을 치시는 맞아요. 예. 내공이다 보니까 있으시니까. 제가 좀 천천히 가요. 알아요. 가끔 이제 방송할 때 바로 저기 전화 드리겠습니다.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체크해야지. 네. 진짜 한번 분명히 이동할 때 듣는다 그랬으니까 네. 전화해서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무슨 말 했어요? 바로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네. 항상 100점 107.7입니다. 네. 세븐 두 개 들어가잖아요. 럭키 세븐.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끝곡으로 특별히 네. 제이슨 브라즈의 럭키. 럭키 럭키. 인사할게요. 다음에 또 봬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Across the deep blue ocean under the open sky. Oh my. 에러.